신 휘넷 동산파크 관리사무소 앞 오전 방사장으로 흩어지는 직원들 그리고 그 뒤로 들리는 태수의 목소리. 자, 다들 가까이만 안 가면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해치지 않아. 신 열둘 동산파크 주차장 앞 오전 텅 빈 주차장에 빨간색 보급차가 정차한다. 차에서 내린 태수 주변을 쓱 둘러보면 반대쪽에 동산파크 정문이 멀리 보인다. 시인 13 동산파크 정문 오전 닫힌 정문 옆 쪽문으로 들어오는 태수. 나무들에 가려진 언덕 위 코너길을 향해 기분 좋게 올라간다. 시인 14 동산파크 나무늘보 방사장길 오전 길 좌우로 이어진 방사장을 둘러보며 걸어가는데 방사장들이 죄다 텅 비어있다. 다들 안에 들여놨나? 역시 텅 비어있는 방사장들.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저 위에서 동물 수송 트럭 한 대가 내려온다. 지나가는 수송 트럭 틈 사이로 호랑이가 보인다. 또 한 대의 수송 트럭. 트럭 위로 솟구친 기린이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있다. 어리둥절한 태수 그리고 급히 뛰어내려오고 있는 사육사 복장의 건욱. 저기요! 여기 동물들 어디 갔습니까? 건욱을 쫓아 저기요! 뛰어가는 태수. 잠깐만요! 시인 27 동산파크 원장 숙소 오전 침대에 걸터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벽을 보고 있는 태수. 벽에 걸린 사진 액자에게 다가간다. 원장님,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뭐야. 서원장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찍은 가족 사진들 모음이다. 이거 아까 내 딸아이지? 아니요. 이 사진이요. 태수가 콕 집은 사진을 보는 서원장. 아, 그건 내 딸아이가 아니고 재작년에 직원들이 동물 탈 하나씩 뒤집어 쓰고 이벤트 할 때 찍은 거야. 호랑이 인형 탈을 쓴 직원을 보고 5살 여자아이가 우는 걸 달래고 있는 서원장의 사진이다. 애들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해서 해봤는데 반응도 없고 해서 다 창고에 처박아놨어. 아, 죽겠다. 사진을 유심히 보는 태수. 시인 35 재개장 준비. 태수가 동물원 재개장을 알리는 전단지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 건욱, 고중량의 덤벨을 4개 갖다 놓는데 마치 고릴라가 걸어가는 것 같다. 서원장, 이불을 깔아놓고 북극곰이 하는 것처럼 엎드려 미끄러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 가족 보행을 오래 했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만히 앉아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툼한 털신발을 신은 서원이 바닥을 기어다닌다. 무인 발권기와 개찰구를 점검하는 태수. 카운터에서 담배를 꺼내 손님에게 건네는 해경. 마치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다. 시인 83 동산파크 북극곰 방사장 오전. 엄청난 인파들이 북극곰 방사장을 둘러싸고 있다.
소원이 사람들을 통제한다. 당사장 내실문이 끼익 열리자 일제히 숨을 죽이는 관람객들. 북극곰이 머리를 내밀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더니 천천히 네 발로 걸어 나온다. 북극곰 태수. 관람객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으며 신중하게 걸어 나온다. 소원이 신호를 보내자 부모와 함께 온 초등학생 아이가 펜스 너머로 페트병 음료수를 던진다. 간신히 방사장에 떨어진 페트병이 튕겨 오르더니 또르르 굴러 북극곰 근처에 멈춘다. 북극곰 엉덩이로 바위에 털썩 안고 음료수를 집어든다. 북극곰 태수 두 앞발로 마개를 딴다. 음료수를 입안에 집어넣고 한 모금 마신 후 반응을 기다린다. 광고의 바로 그 모습이다.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10년차 사육사 이지형입니다. 그동안 영장류, 맹수류, 파충류와 같은 많은 동물을 돌봐왔습니다. 북극곰에게 콜라를 던지는 씬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충격적인 장면으로 다가왔었고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다뤄줌으로써 관람객들이 경각심을 조금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혹시나 보고 배우는 사람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